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나! 나! 그래, 아이스크림도 먹자, 그럼. 야,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야, 얼른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자. 야, 정말, 어? 야, 진짜. 자, 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거 아이스크림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먹어야 돼. 그렇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자, 놓고 삼촌은 갈게요. 양보하면서 드세요. 네. 아, 나는 왜 못 먹게? 자, 아.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러워? 청각이 왜 이렇게 작다고 할 때 많은데? 안 그래, 얘들아? 어, 그래. 얘들아, 다 아이스크림 다 먹으니까 빨리 먹어.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서로 양보하는 법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공주야. 두 번째 여정 때 양보하기에 대해 배웠던 우리 아이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야, 이제 혼을 어떻게 하겠어. 언니, 난 당신을 사랑하니. 민준이 자리로 앉았습니다. 그때 배운 걸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 잊었을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된 간식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잘 나눠 먹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아빠들의 역할 바꾸기가 있습니다. 아빠들끼리 역할을 바꿔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빠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오. 어, 누군가가 누굴 때리면 또 그 아빠는 아니야. 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류한이가 비니한테 뽀뽀하면 내가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야, 맞아. 야, 이거 어렵네. 아, 그래. 그래. 뽀뽀 한번 받아보자. 그래, 놓겠다. 놓겠다. 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 아, 아, 아이스크림 원래 녹는 거야. 맞아. 나는 왜 못 먹게 해? 나는 왜 못 먹게 해? 어, 야, 파고 들어가. 그러지, 파고 들어가. 파고 들었어. 어, 야. 비니가 좀 늦게 잠깐만! 비니가 좀 늦게 잠깐만! 어, 비니가 잠깐만. 나 좀 더 그러고. 성불장은 춘이 나눠 먹으라고 했어. 너는 난치 오빠. 그러면 비니하고 리안이가 잠깐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갈게. 찬이 여기도. 이제 주원이 딱 좋아. 자, 이렇게. 아, 별로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아빠 옆에가 자리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게, 듣지? 준율이. 아, 찬이. 내가 이쪽으로 가줄게. 어, 그렇지. 난 개가 작아서 난 괜찮아. 비니, 비니 손으로 먹나요, 아이스크림을 지금? 이따 손으로 드셔야 될 때. 손으로 먹어? 어, 손으로. 손 쓱 닦잖아요, 같이 옷을 쓱 닦는 것처럼 거. 자자. 안 먹을래. 뭐야, 지금 다 먹었어. 나 초코먹지 안 먹었어. 어? 나도. 맛있다. 아, 왜냐면 자리가 좁아서 그래. 오빠, 오빠 지금 규원이가 여기 있잖아. 규원이가 여기 왔어야 돼. 그리고 오빠가 여기로 여기 가만히 있고 너가 여기 있고 여기. 아까랑 똑같아졌잖아. 그럼 괜찮잖아. 어. 얘가 또 이러면 얘가 또 이렇게 비니잖아. 그럼, 그럼 너 여기로 가고. 아, 나 여기로 방법 있어. 나 방법 있어. 그러자고. 지금 더 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진짜 조그만 달라 그러면 같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규원이가 거기 있고 그대로. 아, 자리 배정을 다시 해서 한 번 더 달라 그러자. 규원이가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 어때? 이 한 그래, 이번에는 규원이랑 류한이만 먹어. 어차피
어차피 네 명은 많이 먹었으니까 알겠지? 어. 그치? 아. 그런데 배가 하늘까지. 야, 니들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네. 조금 더 줄까? 네. 근데 현이랑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안 있어서 자리 쪼개가지고 이거 내 소리 나가지고 여기 보다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규원이랑 안 먹었어. 규원이랑 리완이랑 많이 못 먹었어? 네. 아 그랬어. 소리 안 먹는 사람 못 먹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규원이랑 그냥 리완이만 둘이 먹기로 했어요. 아니야 나도 먹어. 그래 먹을 생각도 먹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배 아파? 알겠어. 그럼 아이스크림 둘이 쪽으로. 자네 형이 잘리는데 아빠가. 삼촌이 또 갖고 왔어 니들 지금. 아니.